이번에는 한국 축구계를 손흥민? 오 맞아요. 지금 이적설도 조금 돌고 있어요. 토트넘에서 다른 쪽으로 이적할 것인지 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. 야 이거는 정말 말 잘해야 되잖아. 우리가 이동수라고 하는데 그 이동수 자체가 여론들은 막 여기저기서 와 있어도 글쎄 이동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 이동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흥민 자체가 토트넘을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. 돈을 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더라도 그냥 그쪽에 좀 앉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. 이적은 안 한다? 안 할 것 같아. 몇 살이냐 근데? 92년 7월 8일이에요. 얘 효자던데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가 또 가라면 갈 수도 있는데 지 마음은 안 가고 싶을 텐데 곤란하네. 임신생 31살 같으면은 악삼재거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. 부상. 네. 근데 부상 같은 것도 금년부터 좀 많이 당할 거거든.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주는데 집에서는 가라고 할 거고 지인들은 이동수는 안 보이는데 이적이 되는 건가? 내가 헷갈린다요. 근데 가장 당면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쾌상으로는 이동수는 없다는 거지. 아무튼 알겠습니다.